이번 주 새롭게 탐방을 시작할 팀은 어떤 팀일까요? 쇼! 네, 자, 산티 왔다가 오, 교실 안에 울려 퍼지는 일본어 소리. 일본어로 꿈을 이야기하는 유메팀은 제주 고등학교 관광 일본어과 친구들로 이루어졌는데요. 일본어 전공을 살려 관광 가이드를 꿈꾼답니다. 발표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민주! 민주 한번 발표해볼까? 다나카 선생의 이로이로 오세원이 나니마시타. 今年も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私の 유메와 니혼고 통역 가이드니 なることです。3人とも授業に積極的に参加してくれていて、2年生になってこれからもっと日本語頑張って日本語が上手になることを期待しています。 주말마다 다녀온 곳을 친구들에게 소개해주는 서윤이 여행 정보를 알려주는 가이드 일과 잘 어울리겠죠? 어제 가서 힐링 제대로 하고 왔잖아. 진짜 어제 딱따구리도 봤어. 내가 아침에 딱따구리 한 거야? 합성한 거 아니지? 와, 아니야. 어제 내가 가서 소리도 들었어. 딱딱딱딱 거리. 저는 활기차고 사람들을 재미있게 지루하지 않게 관광을 즐길 수 있게 해줄 관광 가이드가 되고 싶습니다. 즐거운 여행 길잡이를 꿈꾼다. 유메팀의 고서윤. 제주 고등학교의 방송실. 방송부에서 편집을 담당하는 유나는 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싶어합니다. 일본어 번역, 통역도 할 수 있는 가이드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관광도 일본어도 완벽하게 완벽한 가이드를 꿈꾸는 이 유나. 어릴 적부터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민주. 관광 일본어과에 진학하게 되면서 일본어는 물론 관광에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사람들을 웃게 해주고 행복하게 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는 가이드가 되는 게 꿈입니다. 저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안겨드릴게요. 유메팀의 구민주. 유메팀 파이팅!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두드림 캠프 때 유카타를 곱게 입고 발표하던 유메팀이 기억나시나요? 왜 저희가 뽑혔지?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되게 만족을 못하고 왔던 그 상태라서 막상 뽑혔다고 하니까 애들이랑 막 신나서 막 안고 그랬어요. 가이드란 꿈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딘 아이들. 두드림 탐방을 앞두고 유메팀이 모두 모였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관광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관광 발전을 위해서 이번에 열심히 참여해보자. 네. 유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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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수줍게 시작된 유메팀의 탐방. 오른쪽 미기 왼쪽 기다리. 낮에는 관광사업, 밤에는 일본어 공부. 일본어 관광 가이드를 꿈꾸는 유메팀의 탐방이 지금 시작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설레는 아침. 유메팀의 탐방은 겨울방학과 함께 시작됐는데요. 안녕. 민주야. 아니, 오늘 촬영 들어가는 거 아닌데 머리 이거 뭐야? 방학이라서 기분 전환도 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이런, 화면에 예쁘게 나오고 싶었던 민주의 욕심이 좀 과했네. 과했어. 출발부터 분위기가 영 좋지 않은데.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요즘 학생들이 추세이기도 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래도 규칙은 규칙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겠죠? 머리 지금 쌤한테 혼난 것만큼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이미지 보여드릴게요. 제주의 관광은 우리가 접수한다! 화이팅! 화이팅! 좀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하려는 이미지를 많이 보여주고 싶어요. 모르는 분야 배우는 거니까 최대한 귀담아서 듣고 저희가 나중에 뭐 짜는 거 있으면은 열심히 활동할 거예요. 이번 유메팀의 탐방지도 제주도입니다. 차 안에 짐과 설렘을 가득 담고 출발.
이제 가면은 너희들이 메모 같은 거를 잘 해야 될 거야. 그래서 질문할 거 있으면 그때그때 질문하면서 그게 이번 기회에 좋은 기회로 삼고 준비를 잘 하도록. 네. 알았지? 네. 준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들른 곳이 있습니다. 단정한 첫인상을 위해 급하게 마련한 이거. 컬러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밝게 물들인 머리를 가려보는데요. 예쁘게 보이고 싶었던 마음만은 알아주시겠죠? 한편 아이들이 3박 4일간 탐방을 하게 될 이곳은 어딜까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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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한 웃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곳. 제주 여행을 이끌어가고 있는 히읗 여행사입니다. 먼저 도라에몽이라는 캐릭터 성대모사로 저의 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 나와요. 아유 괜찮아. 서윤이 화이팅. 아 쳐다보지 말까? 아니요.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관광 가이드가 되고 싶습니다. 私は皆さんの 관광 가이드になりたいです. 저는 일본에서 통역과 가이드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가 되는 게 꿈입니다. 저는 가이드로 삼행시를 할 건데 운지어주세요. 가족들이든 친구들이든 이 모든 순간을 드럽게 좋은 추억으로 남길 수 있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소개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앞으로 4일 동안 저희와 같이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꿈이 이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 4일 동안 저희가 잘 이제 케어를 해서 꼭 그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행사에는 어떤 부서들이 있는지 일단 소개부터. 제일 끝에가 이제 해외. 제주에서 이제 해외 출발하는 부서. 그다음에 이 가운데는 제주. 그러니까 뭐 외국인이라든가 내국인이 제주에 오는 상품. 그다음 이쪽은 이제 홍보 마케팅에 이제 컨설팅하는 그런 부서가 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여행사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 배워볼까요? 그동안 여행사 하면 가이드 업무밖에 몰랐던 아이들. 이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업무들을 배워보는데요. 제주의 특징을 담아낸 상품 개발에서부터 마이스 행사에 사회 공헌 활동까지 제주도민들과 함께하며 제주를 알리는 여행사랍니다. 내가 아는 만큼 다른 사람들한테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줄 수 있으니까는 행복하게 그 일을 꿈을 갖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혹시 해외에도 지점이 있어요? 네, 해외에도 지점이 있어요. 저희 해외 그 19개국에 34개 지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사람들이 다 막 그 차갑고 그럴 줄 알았는데 따뜻하셔가지고 좋았어요. 생각보다 그 안에서 나눠져 있는 팀이 많았고 제가 하고자 했던 일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건지도 알게 돼서 되게 신기했어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여행사의 업무를 파악해본 아이들. 자, 이제는 실전이다. 이름표를 가슴에 달고 본격적인 탐방을 시작해봅니다. 첫 번째 업무는 현장 답사.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에 앞서 직접 돌아보고 체험해보며 여행 상품을 기획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획을 상품을 기획하고 그리고 그 안내하기 위해서는 사실 직접 가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그거예요. 이제 심플하게 6하원칙 있잖아요. For who,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for where, 어디에서, for how, 어떻게, 그리고 for when, 언제. 이런 쪽으로 좀 대입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좀 접근을 하기가 좀 쉬울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 상품을 기획하고 의도하는 데 있어서 주 고객층이 이제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가서 잘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가는 관광지는 어떤 고객들에게 맞는 공간일까요? 지난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 수만 약 1,500만 명. 성별도 나이도 취향도 제각각인 관광객들. 제주를 관광하는 방법도 모두 다릅니다. 고객들 입맛에 딱 맞는 상품 개발을 위해 직접 관광지를 돌아보며 발로 뛰는 직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에서 유일하게 셀프 쿠킹 클래스를 하는 곳이고요. 24개월부터 노인 모든 사람까지 다 할 수 있는 직접 태블릿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최근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체험형 관광. 체험형 관광지 중에서도 스스로 요리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스튜디오를 찾았는데요. 직접 재배한 유기농 재료들과 제주의 로컬 푸드들로 요리가 만들어진답니다. 이렇게 레디쉬를 직접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빼서 이거를 수확해서 본인이 씻어서 얘를 다 잘라서 요리에 넣고 있어요. 여기까지 와서 설명만 듣고 갈 수는 없겠죠? 고객의 입장이 돼 체험을 진행해 보는데요. 요리가 처음인 학생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걸 보니 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관광 코스를 짜도 좋을 것 같네요. 그 이런 거 상품 개발할 때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체험 직접 해보세요. 어느 정도 걸리는지 몸으로 직접 와닿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뭐라고 하지? 좀 더 자신 있게 추천을 할 수가 있어서 하려고 해요. 아유, 맛있겠다. 요리도 요리지만 체크해야 할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직접 해보니까 만약 그 아기들이랑 같이 오는 여행이면 같이 와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체험을 통해 어떤 활동인지 파악했다면 이제는 협상의 시간. 어떻게 하면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함께 의논해 보는데요. 말 한마디 놓치지 않으려 열심히 메모하는 아이들. 잘 배우고 있는 거지? 같이 미팅하시는 거 이렇게 옆에서 들었는데 그 특화? 요즘 관광시장 특화적인 상품을 좋아한다? 개성 있고 그런 걸 좋아하는 관광시장인 걸 알게 됐어요. 가이드가 해야 할 일로서 이 환경을 먼저 조사하고 체험도 해보고 하면서 관광객들한테 더 주의할 상황 같은 걸 더 말해주면서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종합경기장에서 9시 경에 지금 미팅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해서 아유, 바쁘다 바빠. 답사를 마치고 이어지는 투어 일정 회의. 앞으로 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방향 정도는 알고 계시면 앞으로 이제 공부하시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간 열심히 할게요. 아이고,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오늘 하루. 답사에 회의에 피곤할 법도 하지만 아이들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화장실 딱 가면은 이쪽입니다, 이쪽입니다 하고 안내를 해줄 수가 있어. 자, 오른쪽. 미기. 왼쪽. 히다리. 히다리. 그래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일은 제주에 사는 일본인 분들과 함께 투어를 떠나는 날. 보조 역할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공부해 봅니다. 원래 저는 가이드가 그냥 이렇게 공항에서 피켓 들고 그냥 그 관광객들이 원하는 장소만 데려가서 그냥 아 몇 시까지 오시고 뭐 하고 오세요 이렇게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제가 직접 답사하고 시간 이런 거 조절 제가 다 하고 그런 거 오늘 처음 알게 돼서 생각보다 좀 힘들 것 같기도 하던 생각했어요. 맨 첫 번째. 아, 제주 여행 첫. 두 번째는 유매 여행 첫. 아, 오케이. 마지막 거 그냥 하게. 그냥 그래. 좋아요. 왠지 좋아요. 저 일단 듣고 유동을 생각해 보자. 오케이. 제주 여행 첫. 유매 투어 첫. 그냥 좋아요. 아이들이 생각한 좋아요. 또 다른 이벤트. 투어 중 분위기가 다운될 때를 대비하는 것인데요. 제주 여행 첫. 재미있게 추억 남겨요.
오늘은 아이들이 꿈꾸는 가이드 활동을 옆에서 지켜보고 함께하는 날.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제주에 살고 있는 일본인 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잘할 수 있겠죠? 가이드님 잘 쫓아다니면서 하는 거 잘 보고 말씀도 잘 듣고, 어? 알았지? 일본 그 관광객분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약간 좀 많이 떨리는 것 같아요. 일본어로 설명하게 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떡해. 이야, 차 안 가득 펼쳐지는 가이드님의 능숙한 일본어. 가이드 경력 20년을 자랑하는 조영님 가이드님과 함께 신나는 제주 관광 떠나볼까요?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성산 일출봉입니다. 여기 보여주세요. 코리아도 오세요. 성산 일출봉도 일출봉이지만 요즘 외국인들한테 최고 인기 있는 콘텐츠는 바로 해녀. 제주의 독특한 해녀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며 외국인들한테도 많은 관심을 얻고 있다고요. 자, 이번 기회를 통해 가이드님한테 해녀 문화를 제대로 배워보는데요. 다음으로 찾은 장소는 어디? 자, こちらの 方から 行きますね. 漢字で 書きますと 火が出るランドでございますね。ここからですね、こう行ったらここが溶岩洞窟でございます。コースを 얘기해주고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이까지 오면 여기 나가서 출구에 똑같은 장소에 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주의 한 관광지를 찾은 투어팀. 그냥 관광만 하는 곳은 아닙니다. 외국인들과 함께할 때는 관광과 함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코스를 선호하는데요. 이번에 체험할 활동은 천연염색입니다. 거의 1시간, 2시간 동안 계속 말을 하시는데 그게 말이 계속 나오는 것도 신기하고 야, 이런 거 같이 체험하는데 자기도 처음이잖아요. 근데 직접 보고 이거 다시 한번 정확히 알아서 저분들한테 알려주고 하는 거 보니까 되게 고생하시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자, 어느새 천연 염색도 마무리. 123 치즈. 이걸 말려야 되잖아. 근데 뭐 태양이 안 나오면 말리는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지. 그러면은 그런 거는 원래 스케줄 잡을 때부터 시간에 여유를 좀 두고 잡아야 되는 건 맞는데 다음 스케줄에서 조금씩 땡기고 그리고 스케줄을 시간에 관계없이 들어갈 수 있는 걸 먼저 바꿔준다거나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스케줄을 조정을 하고 하면 돼. 자기의 꿈을 미리미리 찾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참 부모된 입장에서 봤을 때 뿌듯한 느낌이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기에는 아직은 어린 나이이긴 한데 그래도 관심을 갖고 뭐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장이야. 현장을 모르면 필드를 모르면 일을 못해. 私は 大阪だけど 大阪は お好み焼きが有名です. 아, お好み焼きが有名です. 제주は 何が有名ですか? カラーが 키레이. 키레이. 아, 저 실버みたいな感じ? 네. 실버? 오, 아소. 갈치구이를 설명하고 싶은데 약간 스무고개식으로 맞췄어요, 결국엔. 은빛 물고기. 일본어 すごく 上手です. びっくりしました. さすが日本語を勉強している学生さんだなと思いました. 가이드의 기본 업무 중 하나인 입장권 사기. 이번에는 민주가 가이드님을 대신해 입장권을 구입해 보는데요. 결제하고 난 뒤 영수증 확인은 필수. 다음으로 찾은 곳은 전통주 체험장. 제주 전통주인 고소리 술을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여행 일정이 빡빡하기만 하다면 너무 피곤하겠죠?